자, 그럼 제가 오늘은 PG사와 그리고 벤사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를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 PG 이게 우리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찾아봐도 이해가 잘 못해요. 응?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수 있게끔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PG는 뭐냐면 일단은 전자결제업체예요. 여기에 이제 결제라는 거가 키워드가 핵심이 아니고 전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전자결제. 전자결제라는 건 뭐예요? 오프라인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전자결제잖아요. 그럼 어디서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온라인에서 하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에서 전자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PG는 뭐냐면 결제 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결제 대행. 기본으로. 자, 그럼 밴은 뭐냐? 밴. 밴은 통신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통신망인데? 결제를 위한 통신망. 결제 통신망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카드사가 엄청 많죠. 뭐, 현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뭐, 엄청, 카드가 엄청 많아요. 카드가 많아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이 카드사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일일이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얘네들이 이 서비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힘들죠? 돈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탁을 합니다. 이거를 공동으로 만드는 업체, 그런 결제 통신망을 가진 애들이 벤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끌죠? 카드를 끌고요. 그러면 이게 카드 단말기가 벤사를 통해서 결제가 되고 이게 카드사로 넘어갑니다. 돈이.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에서 얼마를 이런 벤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이 끌거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프라인에서 말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 자, 삼성페이는 그러면 PG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벤사를 이용할까요? 자, 이걸 이용하겠죠. 이것과 이거 둘다 이용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 벤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개 더. 자, 전자결제는 그러면 벤사가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자, 앞서서 얘기했죠. 이 삼성페이가 이것도 해당돼, 이것도 해당된다고 얘기했는 게, 자, PG는 전자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 번호 넣고, 응? 막 인터넷에서 하죠. 물건 살때 다다다닥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카드 번호 다 적고 난 다음에 비밀번호 적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벤사 통신망을 거쳐야지 결제가 됩니다. 오케이? 벤사 통신망을 거쳐서 카드사로 입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오프라인 결제를 한다. 그럼 벤사를 거쳐서 단말기 다음, 벤사를 거쳐서 카드사로 가는 거예요. 벤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벤사라는 것은, 결제를 위한 결제 통신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를 하면 무조건 벤사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G사들이 뭐, KG이니시스도 있고, 또 뭐, LG 오플러스도 있고, 그렇죠. 그런 업체들 자체가 수수료가 얼마 되겠어요? 진짜 작아요. 상당히 작습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KG이니시스에 대한 주가를 보자고. 그러니까 지금 KG이니시스가 보면 전자결제가 한창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쫙 올라왔죠. 2015년까지 뭐 인터넷에 대한 전자결제가 늘어나고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고 막 하면서 늘어났어요. 자, 근데 앞서서 얘기했죠. 수수료가 크다 졌다. 이건 수수료가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못 남기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런 업체에 대해서 진입장벽, 전자결제에 대해서 대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그런 서비스 대행을 만들면 PG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입장벽이 낮은 거고 대신에 이 쇼핑몰에서 이거를 우리 업체와 계약을 해주십시오 하고 영업을 잘해야지만
캐파가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유율 자체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수료도 낮고. 그럼 여기서까지는 모바일 업체도 많이 생기고 쇼핑몰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제금액이 커지니까 주가가 올랐는데 자 오르면서 자 변곡이 생기죠. 자 여기에 한 번, 여기에 두 번.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자리를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이제 가격을.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자 자세하게 이제 뭐 이래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 자리 위에서 이런 물량을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투매에 대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을 봐야 되죠. 이익 실현을 하고 다음에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주고 빠지는데 자, 한 이 정도 자리를 하면 되겠다. 그죠? 11,4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더 무너졌고 기술적 반등이죠. 그럼 이게 여기와 여기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터치를 보이시죠? 원터치, 투터치,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면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번 휘청하고 다시 올라간다 했죠. 하단을 여러 번 때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단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밑으로 삐져넣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럼 요 물량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 물량 또 박스권 위에니까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요렇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될 건가? 지지가 되느냐?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 앞에서 지지를 받고 넘겼고, 다시 지지를 받고 넘겼고, 받고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다시 터치를 했다는 것은 여러 번의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에서 봤던 영업 환경 자체가 지금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쇼핑, 온라인 쇼핑은 늘어나지만 피지사에 대한 입지는 줄어드는 비용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의 이런 지지 자체는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피지사가 인터넷에서 삼성페이를 씁니다. 만약에 그럼 이 삼성페이를 했을 때 피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벤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벤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제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근데 이 결제를 이 삼성페이에는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 피지사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대신에 벤사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하단 자체가 지켜주지는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서 맥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뭐 요 정도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요렇게 지금 거래가 터져 이래 움직이고 그러면 자 12,300원? 요 정도 되겠다. 한 요 정도 12,000원 되는데 자, 요 자리 자체가 지금 깨져서 이탈되는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떨어졌던 요 물량은 투매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아까 12,300원 되었죠. 12,000 얼마였습니까? 12,800원. 12,800원을 이렇게 해놓고 투매가 쫙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 12,800원 자리를 쉽게 돌파를 해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이게 돌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줘야 됩니까? PG사에 대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어줘야 돼. 근데 지금 KG니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재무제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주로 하는 일이 전자결제에 대한 업무를 상당 부분 담당하는데 최근에부터 또 하는 것이 자, 보겠습니다. 자, 요 교육사업이라고 보이시죠? 교육사업. 자, 그럼 매출액에서 자, 매출액에서 약 지금 절반 이상 한 60% 정도는
60에 65%는 전자상거래 및 유통에 의해서 나오고, 나머지 30에서 35%는 교육사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얘들이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네,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보여드릴게요. 케이지의 에듀윈, 에듀원, 에듀원이야. 보이십니까? 케이지 에듀원, 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요거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는데, 에듀원 많이 들어본 이름 같죠? 자,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은 뭡니까? 에듀윌이에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듀윌 아닙니다. 뭐 이거 노래도 있죠. 뭐 서경석 씨 나가지고 공무원 시험 합격 에듀윌 뭐 이런 노래 있죠. 주택관리사 합격 뭐 이런 것들. 이건 에듀윌이고, K지니시스가 하는 건 에듀원입니다. 자,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이 에듀원이 유명합니까? 에듀윌이 유명합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자,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신규적인 부분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이 12,800원에 대한 돌파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리고 뭔가에 대한 온라인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사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 기업이 여기 이 자리를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지금 오늘 투매가 좀 나타났는데, 지금은 하단 자체가 상당 부분 장기화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주가를 바로 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